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시크 남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가 발매가 되었습니다. 아마 저희 채널에도 BTS의 팬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앨범을 많이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조금씩 들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 RM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이 인디고에 수록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들꽃놀이, 플라워워크 그리고 피처링으로 함께한 아티스트가 있죠. 조유진님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. 예, 오늘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. 조유진님은 혹시 저희 채널을 이제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한때 오래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락밴드가 있었습니다. 체리필터라는 밴드였는데 그 체리필터의 메인 보컬이신 분이 바로 이 조유진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조합이었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음악이 전개될지가 되게 기대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예상과는 다른 진짜 놀라운 트랙이 만들어졌어요. 사실 이 트랙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음악들의 성격과는 약간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찍는 저희 리액션을 반응을 영상으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사 때문입니다. 저는 RM의 가사를 보고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된 BTS의 멤버인데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절제하는 모습이 담긴 그런 애티튜드가 가사에 있다는 게 놀랐어요. 사실 래퍼라면 RM도 래퍼니까 힙합의 무드가 뭡니까? 성공한 래퍼들은 자신의 보석과 차와 뭐 집을 자랑하는 그런 가사들을 되게 여과 없이 쓰곤 하잖아요. 하지만 RM은 굉장히 달랐습니다. 뭔가 대한민국의 사자성어 중에 공수래 공수거라고 인간은 아무리 뭐 탐욕과 무력으로 무력이 있어서 뭔가를 성취를 해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속담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듯한 좀 심오하고 철학적인 가사들이 이 곡에 있는 겁니다.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RM의 불꽃놀이입니다. RM의 들꽃놀이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이 곡 딱 들으니까 BTS의 멤버 RM이 아니고 본명이 남준이잖아요. 그 남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서 이 곡을 만든 느낌인 것 같아. 그냥 김남준이라는 인간에 대해서. 되게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. 이야. 그냥 가사를 이렇게 진지하게 음미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BTS라는 그룹은 세계 최정상의 그룹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기복이 있듯이 저는 아티스트의 인기도 그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네 인생이 프라임타임이 있으면 분명히 프라임타임을 찍고 내려가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RM은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어떤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느낌을 가사에도 표현한 것 같은 느낌? 가사 진짜 잘 썼다. 아. 야, 사실 이 조유진님의 목소리는 그냥
뭔가 막혀있는 혈관이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목소리라서 이 곡의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응어리진 그런 마음들을 되게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것 같아. 되게 지금 본인의 심정들이 가사에 너무 잘 표현되고 있어. 얻었다 믿었던 행복은 뭐 겨우 찰나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쵸?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RM이 생각하는 이 가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생각들은 RM의 나이보다 곱절의 나이를 먹은 어떤 사람의 에리튜드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. 그냥 이 사람은 인기나 이런 것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멀리 보는 것 같아.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가사에 있어. 진짜 현실적인 가사예요.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어쨌든 내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그냥 뭔가 우리가 힙합에서 보다 물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뮤직비디오에 담고 있으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지.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힙합을 떠나서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.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 저는. 황량한 들에 남겠다는 거야. 진짜 이거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얘기들이에요. RM의 가사는. 원래 꽃은 피고 지고 봄이 있으면 여름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오듯이 어떤 생명이 있는 삶의 어떤 주기들을 자신의 인생을 빗대서 표현하는 것 같아.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돼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서 사람들은 BTS한테 많은 존경을 표하고 있고 이제 앨범의 세일즈를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인기의 어떤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잘 팔리던 앨범이 판매량이 감소할 때도 있고 뭔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영원한 건 없다. 전성기가 오래가지 않는다. 우리가 뭐 운동선수를 비유하면은 축구 뭐 농구 야구건 어떤 자기 몸의 컨디션에서 가장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.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길을 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RM은 지금의 어떤 성공은 잠시 자신한테 왔다가 가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좀 뭔가 인생을 좀 더 멀리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은 가사를 쓴 것 같아요. 좀 마음이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죠. 무거웠어요. 세계 최정상의 보이밴드의 래퍼가 음악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나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진리를 이미 깨우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와, 이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좀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BTS라는 그룹의 래퍼이지만 어쨌든 힙합에 몸을 담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멋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멋이 뭔가 뭐 비싼 시계, 목걸이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거는 별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어차피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났다,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의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돈과 명예가 좀 부질없게 느껴지는?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곧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BTS 멤버들이 이제 군입대를 가지 않습니까? 음악적 공백기가 이제 좀 생길 텐데 약간 이제 뭔가 팬들과 잠시만 이제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듯한 뉘앙스의 어떤 곡인 것 같은 느낌도 여러 가지로 드네요.
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